자, 입법개품은 이색안품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입법개품은 그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덕행을 이루다. 어인, 정입, 사람을 의지해서 정입, 깨달음을 이룬다. 이 말이죠. 성덕분이라. 제9의 서다림과 서다림이 어디죠? 서타림이 바로 기타림이죠. 그러니까 저 기타 태자를 제타라고 하죠. 제타라고 하고 중국말도 기타라고 하잖아요. 기타 태자가 뭐였죠? 자기 동산을 시주했는 분이죠. 그러니까 서타, 제타, 기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서다림과 각처에서 법계의 평등과 차별을 설하다. 정입이라. 평등은 등각부터고 차별은 십지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입법개품은 크게 두 쪼가리로 나누는데 하나는 근본법회는 열애해라 하고 지말법회는 보살해라고 한다. 근본법회 열애에서는 급고독은 기수 급고독원에서 대중이 운집하고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드시는데 무슨 삼매? 세존의께서는 사자 빈신 삼매에 드셨다. 그때에 그 내용을 사자 삼매, 빈신 삼매 드셔서 여러 가지 현상을, 황홀한 현상을 장엄하게 보여주는데, 누구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부처님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서도 보살은 다 보고 듣고 하는데, 같은 경계라서, 그죠? 누구는 못 봤다? 제대성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 옆에서 같이 시봉하는 사리불이나 이런 분들이 못 봤다. 이런 얘기들이죠. 이런 데서 이제 이 하엄경이 뭐라 합니까? 대성의 혁명서다. 대성의 혁명선언서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마경 같은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소승 이색안품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약간 언급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혼자 선정 삼매를 즐기고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담장이 무너졌든지 말든지 시주 받아먹고 내 혼자만 편안하게 참선하면서 안락하게 있는 요 따위 행위들을 뭐라고 한다? 마구니의 짓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마구니 짓을 타파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 참선의 대종장이셨던 백장 해해스님, 백장 스님이 뭐라 했죠?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참선하는 스님들은 하루 8시간 참선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 일도 해야 되고 경전 보는 강사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평생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일도 같이 해야 되고. 그렇죠? 염불하는 스님들은 하루 종일 8시간 염불은 반드시 해야 되고 정비소 있는 사람들은 8시간 차를 당연히 고쳐야 되고 빵 굽는 사람은 반드시 빵을 8시간 굽고 나머지 일도 하고. 그거는 이 사회에 대한 뭐죠?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이걸 서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남 이용해 먹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다음 세상이 아니고 먼 세상이 돼요. 불화 세상이 되는 거지, 불화. 그렇잖아요? 아니, 도토리가 지가 여기 한 번씩 그거 저 도토리 달래보니까 힘들거든. 아니, 원래는 네가 달래라고 아카시아 보고 밀어보면 되겠어요? 아카시아 꽃도 지가 해마다 꽃피하고 힘들니까 아, 나 머리 아파 죽겠다. 버드나무 네가 좀 해봐, 원래. 이거는 아니잖아요. 감나무에 감 달리고 사과나무에 사과 달리듯이 중이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중이 해야 되지, 중이 해야 되지. 오늘 결석하신 분들은 고구마 삶아줘 하신다고. 고구마, 무슨 고구마? 괴로울 곶자, 고구마. 괴롭구마. 마장을 못 이겨가지고 괴롭구마.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누가 공부 못하나. 그런데 우리는 하는 얘기를 기한의 발 도심이라. 말인즉슨 알지만은. 원효선님은 기한의 발 도심은 뭐자라고 해놨어요? 아장이 여자이라도 무구식념이며 배설이 여빙이라도 무구하심이니라. 아, 참. 원효선님은 괜히 그걸 잘못 읽어가지고 저도 옹졸하게 조그만 토굴에 사는데 조향 암혈로 위염불당하고 애명 압조로 위한시문이다. 아니, 집이 그만큼 크면 공부도 그만큼 크게 해가지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집이 작으면 공부도 좀 작게 해도 덜 미안스러운 거.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싸게 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대중들이 계실 불견이라 성문 영각들은 보지 못하니까
또 부처님께서 뭐랍니까? 자비스럽게 방강을 하셨죠. 그 방강 이름이 보조 삼세 법계문이라. 널리 비쳤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비쳤다. 법계, 색성향, 미촉법을 다 비쳤다. 예? 우리 그 보조 진율국사가 왜 보조겠어요? 여기서 아, 진율스님이 하음 종장이기 때문에 보조라고 하셨구나. 보조란 다른 말은 뭡니까? 비로자나 열애장이다 이 말이에요. 예? 비로자나가 뭐죠? 강명 변조. 변조 강명 아닙니까? 그죠? 변조를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보조. 그 비로자나가 어디 있겠어요? 일심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말 대적광이라. 적이라고 했을 때는 깊은 사마타의 고요함이요. 광이라 했을 때는 밝고도 밝은 반야낭지의 비파산 아닙니까? 예? 대적광. 예? 우리 해인사 대적광전 있잖아요. 통사가 좀 대광명전. 우리 왜 천수경 할 때 수지 심시 몸은 신통장이고 마음은 광명장이고 오늘 그 얘기도 써놨죠. 광명장이니 신통장이니 전부 뭡니까? 전부 열애장입니다. 열애장. 다른 말로는 뭐 해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장이라 하기도 하고 허공장이라 하기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진장이라고. 그게 전부 요는 뭐라 합니까? 보조라 하기도 하고. 예? 자, 이래서 이거는 한방의 돈입 법계문. 그런데 돈입은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절대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근기가 따르니까 안 되니까 딸리니까 육천 비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어린 누구 있죠? 어린 비구. 금방 출가했는 비구. 급여 비구 해각 등 해가 나오잖아요. 그죠?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비구들이 사리불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떠난다니까 우리도 문수보살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여쭤볼게.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 아들 뭐 간다 싶으면 뭐 데리고 그 문수보살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사리불이 대빵을 해가지고 그 선진누각을 벗어나서 문수사리를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문수사리보살이 그 비구들을 위해서 대성에 나아가는 법 열 가지를 딱 법의 요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육천비구가 상황해체의 낙하홍이라 그렇게 불국선사는 개성을 그려했죠. 큰 코끼리가 상황해체의 고개를 돌아보는 사이에 낙하홍이라 꽃이 붉게 떨어졌다. 꽃이 지면 뭐가 열리겠어요? 육천비구가 한 방에 다 공부가 끝나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구들을 먼저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성동척에 이르러서 또 누구죠? 용왕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축생, 용, 그 축생 중에서 제일 힘센 게 용이에요. 그죠? 아, 그렇죠. 금시조도 있지만 공룡 같은 게 제일 힘셌던가 봐. 용왕회, 여기서 이제 용들을 제도, 용들이 무슨 마음을 냅니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문수보살은 그 남, 저기 복성, 그 저기 해가지고 문수의 지시를 받고 더군 해운 선주생해가지고 53선지식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문수 진암. 우리 자석을 진암철이라 하죠. 남쪽을 가리켰다. 남쪽은 뭡니까? 양명하다고 했죠. 양은 따뜻하다. 자비롭고 명은 환하게 밝다. 지혜롭다. 밝고 따뜻한 곳으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떠나게 했다. 이런 말이 이제 문수 진암이 되고 그러면서 남순 역참, 남순 동자하고 선제 동자는 다른 사람이죠? 안 속네, 이제. 아, 재미없는데. 예, 해주세요. 좀 틀리게. 이것도 작년에 통, 재작년인가? 통해서 함살림 법회할 때 남순 동자, 선제 동자 다르죠? 그러니까 예, 예. 참 신학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선제가 남쪽으로 순례하니까 남순, 동자. 그러니까 백이 가는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어느 경전에 나와요? 그거는 경전에 안 나오지만 함경입니다. 함경. 예? 보타 낙가산을 소백하라 그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눠드린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소백산 소백산 하는 거 있죠? 그럼 우리 저기 지금 저 진짜 그 저기 우리 회장 선생님이 있는 소백산의 그 주전부는 누구? 저기 보살은 상주보살은 누구예요? 관세원 보살이에요. 관세원 보살. 소백산에. 에이? 소백산에는 관세원 보살이에요.
그렇게 간센보살이기 때문에 백의관음 무설설하기 때문에 의상스님은 간센보살을 그 도량에서 글을 짓는다고 보여. 백화도량 참회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백화도량이라면 아 소백산 도량이다. 백화 만다리하다 흰 작은 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꽃을 옷으로 상징하면 뭐가 되죠? 백이 가능. 아, 그럼 꽃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중생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생각 자비로움이 뭘로 표현되겠어요? 꽃송이 송이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눈빛 하나, 눈짓, 손짓, 발짓, 천수천안이 전 뭐가 되는 거예요? 하얀 티묻자는 꽃이다 이 말이죠. 예? 이 그냥 뭐 백이 옷 이랬으면 그 빵점이다 빵점. 아 그러니까 온산에 눈이 하얗게 덮이면은 참 내 마음도 저랬으면은 이런 생각 좀 들어야죠. 요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흔히 53선지식이라고 하는데 함경에는 몇 선지식? 110선지식이라고 미륵보살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섭선제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흔히 53선지식이라고 하면 110선지식이라고 알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 말대로 뭘 해줘야 돼요? 110선지식 그 안 본 사람이 우기는데 서울 간 사람한테 서울 안 간 사람이 늘 이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그거는 100이 아니요, 53이 아닌 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입법 개품에 들어가겠습니다. 입법 개품은 60건부터 80건까지 21건이 되겠습니다. 요 끝나면 81건째가 바로 그 유명한 보현 행원품이 됩니다. 그 입법 개품을 아까 뭐라 했죠? 한꺼번에 확 깨치는 근본법회, 점차 깨달아가는 지말법회가 있다. 그럼 근본법회 열애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신라벌국 스타림 극고덕원의 대장음 중각에서 보살 마살 500사람과 함께 계셨다. 이 500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십행, 십지, 십주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지만 뭐 여기서 안 나오기는 했지만은 십신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라도 이 500이 상징하는 게 그 다섯 가지 뭡니까 차별된 수행 계위가 다 뭉쳤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지칭할 때는 이렇게 해놨지만 이름들로 분리해놨지만은 수행에 법리적으로 해석하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이런 분들이 해통을 다 쳐서 입법 개품 여기 모였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500이란 숫자를 상징할 때마다 뭐라고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원흉해서 물어녹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보강전에 몇 명 모였어요? 와, 이제 고마하지 뭐 이 정도인데 500명 모였다 할 때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 마음에 빗대서 그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1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고 0이라도 틀린 것이고 있다해도 틀리고 없다해도 틀린데 혓바닥 하나를 용광로에 갖다 들이붙이려면 그 어떻게 혓바닥이 타버리고 말지 이 냄새나는 혓바닥을 가지고 어떻게 환경에다가 우리가 뭘 갖다 대겠어요. 이 진심에 대해서는 될 수는 없지만은 아까 뭐예요? 할 수 없이 말로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글로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갖다 대는 거죠 지금. 예. 무엇이 밀어서 그쪽에 이게 허공이 절로 밀리기도 하고 일로 당겨지기도 하고 잡아째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잡아째고 붙이고 이런 거 경강부에 하는 거는 도저히 그 우리 인생에 요대로가 충족한 거예요. 요대로가 충족하다. 그러니까 그걸 살피는 힘만 있다면은 아 이제는 환경 어느 정도 보고 나면 새 소리도 반갑고 새 깃털도 반갑고 눈 깜짝거리는 것도 봐도 반갑고 신기하다니까 세상에. 물고기 지느러미 봐도 반갑고 그래서 흔히 사람들 그 늑자로 이래 용 뭐라죠? 연비 어약 솔개는 날고 고기는 폴짝 소개 소리개 있잖아요. 저 솔개 그 왜 송골매 같은 거 새는 날고 고기는 새는 공중에 고기는 물속에 예? 그게 전부 우리 세주묘음 아닙니까? 세주묘음 다른 말로는 각득기소 수소 내방. 손은 손이 할 일이 있고 자 보세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거 하나 날라가보면 어때요? 다른 거는 안 되죠. 이것도 십바람일로 다 배대해놓은 게 있어요. 옛날 분들이
그런데 엄지는 커야 될 이유가 있고 새끼손가락은 작아야 될 이유가 있고 요 힘줄도 다 구성된 게 그래요. 힘줄도 다 구성된 게. 요거 나중에 요래가지고 한번 손들어 보면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네 번째 건 안 들리죠? 요건 안 들리잖아요, 지금. 책상에 붙여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다 들리는데 네 번째 안 들리죠? 요거 안 들리잖아요, 그죠? 요거는 저기 인대가 하나뿐이라서 못 들어요, 혼자. 그때 결혼하면 반지 어디 껴야 되겠어요? 그 요 약지에 서로 여기 딱 껴야 돼요. 그 둘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 축생처럼 살다가 봐야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1번, 2번 되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그거 막 그 심각하게 그 별 것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반지는 어디에 끼는 게 낫겠어요? 여기에 낀다 이거야. 뭐 알고는 끼라 이거지. 자 옛날 어른들이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치에 맞춰서 그렇게 다 해놓은 것들이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좀 파악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눈을 가져댕긴 악세서리를 가져댕기지. 그러니까 한경을 이렇게 봐놓고 7, 80 넘어가면 얼마나 아름답게 늙겠어요. 오, 정말 아름답다. 지금보다 내가 지금 전답을 가지고 학무지 같은 전답을 오늘 1년 동안 계속 가까워가지고 저 밭에다 거름을 줬는데 씨도 뿌려놨는데 삭은 안 보이지만은 그죠? 야, 언젠가 내 소출이 될 거라 생각하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자, 500명이라고 하면 그런 뜻입니다. 보살의 이름은 또 대빵 누구겠어요? 보현보살과 문수사리 보살이 상수가 돼. 보현은 사판입니다. 문수는 이판입니다. 보현은 사판이기 때문에 생멸의 연기요. 문수는 이판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진리라.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생멸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문수보현이라. 그죠? 그러니까 문수는 나올 수 없지만은 보혜는 나와서 만중생을 믿게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문수의 안목과 보혜의 행족이라고 얘기하죠. 예? 문수의 뭐 눈, 눈이라고 이 눈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안목, 안견, 견의 여실지견이고 보혜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살 문명품에 나오다 보시 그 여인 수타보의 종일 자무 반전분이라 어법에 불수행하면은 법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한경만 글만 읽고 수행 안 하면은 다문도 영여시라. 많이 읽은 사람도 영여시라. 그렇게 해놨죠. 그 부분에 아주 잘 돼가 있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왕궁의 수라상 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하고 같고 샘물가에 앉아가지고 목말라서 죽는 사람하고 같고 이렇게 해놨죠. 물에 떠내려가면서 물 한 방울 못 먹는다고. 예. 그래 한경 속에서는 뭘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까? 보현 행을 중요시 여깁니다. 1회차에서는 무슨 삼매? 보현 삼매풍. 2회차에서 7회차까지 할 때까지는 한경의 신해 할 때 해는 뭡니까? 보현 행. 보현 행금 열에 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세간품 뭡니까? 보현의 깨달음 이후의 실천행 이세간품. 그죠? 오늘은 뭡니까? 입법 개품 끝나고 나서 또 마지막에 입법 개품도 전부 다 보현행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죠? 처음에 하한경은 보현경이라서 제일 처음에 등장한 보살 이름도 보현보살이고 입법 개품 제일 처음도 보현보살이고 세준묘문법도 그렇지만 입법 개품 제일 마지막도 보현보살이죠. 보현문수가 처음도 같이 나오고 입법 개품 마지막도 두 분 같이 나와요. 왜? 이사 명년 무분별 바로 문수 보현이 누구란 말입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경에는 삼성원융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원융. 부처님이 누구냐는 대자 대비한 그 사람이 부처님이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 나오는 사람은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자 대비한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다. 그러면 그걸 얘기를 자꾸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한경을 얼마나 중요하면 제일 먼저 입법 개품에는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뭐 깨닫는 것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부터 해야 하는가? 해양부터 하는 겁니다. 그죠?
혁범성성이라 하죠. 범부를 고쳐서 성인을 이루어가는 거. 그렇게 돼 10향부터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광염당, 수미당. 우리 앞에서 배워봐서 알죠. 도솔천에서 무슨 보살? 금강당 보살. 그죠? 그 다음에 10행을 표한 보살은 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된다. 지위력 보살, 보위력 보살, 대위력 보살, 금강 지위력 보살. 그 다음에 십지 보살은 뭡니까? 지장, 허공장, 연화장, 보장 이렇게 일장 있죠? 튼튼한 은행 금고 같은 창고가 생겨진다. 은행 금고에 들어가면은 남들이 함부로 빼내가거나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수행을 실제로 해가지고 자기가 한의지에 올라버린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무진장 창고가 생겨졌다 해서 십지보살은 무슨 돌림? 장자 돌림. 그 나중에 하면 열애장도 나옵니다. 열애장도 나와요. 저 우리 십지품 보면 열애장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십주를 표한 보살들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붙어야 돼요? 눈 안자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해양을 제일 먼저 하고 행을 하고 그리고 정덕을 하고 그럼 마지막에 이해하는 거는 좀 뒤로 밀어놨잖아요. 그죠? 원래 순서대로 할 거든 뭐부터 가야 되겠어요? 이해하고 행하고 해양하고 정덕하고 이래 가야 되겠죠? 아 이런 데서 그 함에 그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장 뭐 해야 된다. 내 약점을 고쳐서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죠? 남이 내인데 독하사를 쏘면 나는 그 사람한테 꽃다발을 안긴다고 하는 거. 욕하면은 인것이 모자란데 이제 웃는다고 하는 거. 힘들죠. 그 환경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다 해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저걸 할 수만 있다면 여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런데 아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던 겁니까? 전소 선은 그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 붙여주고. 근데 니하고 다시는 말 안 한다. 인간관계 끝이라 하는 사람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속고 속다 보면 그래도 올 때마다 아유 전문 내 그렇게 니 섭섭했지 이러면서 또 한번 해주고 또 그래 또 오늘 또 속여봐라 이러면 또 속아줄게. 또 속고 또 속고. 아 참.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독하사. 그 다음에 이제 십지가 실제 수행이기 때문에 견도 수도에 이게 그 다음에 그 뭐죠 색자재지 심자재지 구경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때문에 정심지 구계지 예, 그 이렇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의지부터 해서 십지보살은 따로 표현합니다. 천관이니까 머리간자 아닙니까? 제일 우두머리 천관보살 그 다음에 이구지 법왕계보살 개자 여 보십시오. 계율이라고 하는 게 상투계자 이게 두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다는 거 제일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세수대야도 쓸 때 상복대, 하복대 발로 씻는 것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얼굴 세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기 상투계자는 제일 그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청정 계율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사도 여기 얹어 댕겨야 되고 또 경전도 가사 정대 경진급 그렇게 하죠. 우리 정대에서 여기 항상 여기 언제 된 게 되기 때문에 이 계율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발강지, 염해지, 난성지, 현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제 법운지니까 거의 등각에 거의 깨달음 아닙니까? 그래서 수미산 같은 환한 광명의 깨달음, 허공같이 넓고 넓은 깨달음, 허공각, 이염각, 오염되고 혼탁한 걸 확 벗어나 툭 터져버린 보살 무예각 어떤 소지장이나 번뇌장에도 장애되는 것이 마음에 보닥끼는 것 하나도 없이 툭 밝은 보살 성각 마음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보조삼세각 환하게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음을 연기를 꿰뚫어서 생멸의 그런 모든 실상이 무상이라는 것을 재행무상을 깨달아보는 보조삼세각 강대각 보명각 법계 강명각 보살이 이러한 보살들이 이러한 보살 500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 난 500명 되는 것 같다 셀러봤더만 몇 명 그래야 안 돼요. 500명이란 상징은 그런 상징입니다. 대성경전의 법수는 반드시 그 뜻하는 바가 있어요. 이 모든 보살들이 무슨 행? 보현의 행원을 성취하였습니다. 이게 화엄경의 메시지입니다. 화엄경이 말을 하는 거냐면 인간 한번 되어보려고 하는 게 하는 거예요. 보현 인간.
경계가 걸림 없으니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나타내미 한량이 없으니 일체 모든 열에 몸을 나타내미 한량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다. 추우니까 오고 힘드니까 오고 더우니까 오고 그런다 이거지. 그죠? 더우니까 빠지고 힘드니까 빠지고 피곤하니까 빠지고 감기 걸려 빠지고 쓸게 빠져가지고 일체 모든 열에게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눈이 장애가 없으니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는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봐버리면 그런 일은 없어요. 이러는 곳이 제한이 없으니 이건 아주 자비로운 사람들이 하는 기라. 그러니까 먼저 웃지 못하고 먼저 말을 건네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결벽증 걸려가지고 남이 오는 것도 막아버리고 나도 거기 그 사람한테 절대 가지도 않고 그죠? 아까 뭐라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 건넨다는 이 속에서 도반이 쥐가 안 오는데 내가 안 가지 이런 게 아니고 아 근데 얘가 되면 내가 갈게 난 이제 다시는 안 간다 그래 내가 갈게 이게 이제 정답이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 나면 갈게 이러면 안 되고 시간 내서 갈게 시간 나면 간다 그런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해서 내가 시간 어쨌든지 만들어서 갈게 이게 사람이 말 한마디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죠? 실컷 놀다가 어쩌지 여가 나면 한번 갈게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런 놈이 있나 싶다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아이고 어쨌든지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진정 어린 못 가더라도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놓을 때 시간 나면 한번 내볼게. 그거는 인간이 아니요. 사람이니까. 자 보세요. 모든 열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곳에 항상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강명의 끝이 없으니. 그렇죠. 아침에도 환했고 잘 때도 환하고 야 그렇죠. 지혜의 빛으로 모든 실상의 법바다를 두루 비추기 때문입니다. 법문을 사람이 다함이 없으니 청정한 변제가 끝이 없는 급에 다하기 때문입니다. 허웅계와 같으니 지혜의 행하는 바가 다 청정하게 의지하는 데가 없으니 중생의 마음을 따라 육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육신이 없지만 중생의 마음을 따라 맞춰준다. 이게 불수자성 수연생이라 어리석은 눈병을 제매라 했으니 중생계에 중생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품 제1번이 뭡니까?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해야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향을 떠나서 중생을 구제한다. 그렇게 해놨죠. 흥계와 같은 지혜인이 그 큰 강명 건물로 법계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문대종들은 어떠냐? 그리고 500명 성문대중이 있었다. 모두 함께 참 이치를 깨달아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문대중도 그죠? 진실한 경계에 정도가 있다. 법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영원히 있음의 바다에서 유의 존재의 바다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 500명 대중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 그 수준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부처님의 공덕을 의지하여 억매인과 불임을 당한가 속박을 다 떠난 사람들이다. 그래 대단한 사람들도 결국은 부처님의 그런 삼매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모자라서 모르는 게요. 걸림없는 곳에 머물러 그 마음이 고요하기가 허운과 같았고 부처님 처소에서 의혹을 아주 끊고 부처님 지혜의 바다에 깊은 믿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세주 대중들이라 세간 주인들과 함께 하였으니 다 일찍이 한량 없는 부처님께 공양했고 지금 모일 만한 사람이 다 모였다 이 말이죠. 항상 중생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 우리 불청객이라 하죠. 그죠? 이게 이제 한경에 나오는 게 불청지우라고 하죠. 또 부처님은 청하지 않아도 남에게 가주는 것이래. 지금 날 청하지 않는데 내 가슴 모습으로 곤란한데 하게 그럴 때도 들어 있기는 하지만은 저 사람이 꼭 내 손이 필요하다 하면 나를 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존심 안상에 가서 살짝 도와줄 수는 있는 얘기죠. 그렇게 방편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모습을 안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하든지 어떻게 내 청하지 않으면 나를 저기 끌끄러워하니까 내 모습을 안 나타내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수가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이고 그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뭐 듣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는 뭐 지가 뭐 별로 나를 원치 않는데 이런 게 살아가는 게 그냥 사람 아주 소갈딱지가 아주 얍삽해. 소갈딱지가 오죽했으면 그 바늘 끝이 맡아다잖아 내가. 세간이 수성한 지혜의 문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태어났어.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했다. 큰 서원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일체 지혜를 구하였다.